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청주일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멍멍. 네, 강아지 대형견 견주가 행복한 멍글멍글입니다. 저 뒤에 이 짖는 소리 들리시죠? 네, 여러분 청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직짓 떠오르시죠? 네, 또 철당간, 또 소르리 볍씨. 근데 이 청주 많은 분들이 이 개와의 행복과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곳 오창에 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요. 제가 그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보러 왔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강아지와 견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현장을 파헤쳐보러 가시죠. 멍글멍글. 야, 이게 정말이지 탁 들으면 귀에 확 와닿았거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 멍글멍글. 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그 펫 글램핑을 하기로 하고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 톡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며느리 젊은이들이 신선하고 또 예쁜 이름들을 많이 지었는 그 중에서 네. 택한 것이 멍글멍글이었어요. 정말이지 이게 탁 듣는 순간에 탁 잡혀 아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흔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흔하지 않은 시설을 이렇게 정말 너무 멋있게 줬는데.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애로사항 혹시 있었을까요?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장에서 그동안에 키웠던 칸초랑 크리미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전국에 있던 서울이나 용인 다니면서 전국 순회를 하셨군요. 네. 너무 좋다고 또 우리를 또 데리고 가서 한번 네네. 보고 왔는데 네. 아, 우리 여기가 지금 딱 터가 딱이다 라는 생각에 아들의 그 굿 아이디어이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 남편이 딱 하루 고민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게 힘들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가족과 함께여서 궁금한 게 아저씨 충청도 분이세요? 네. 아니 어떻게 충청도 분이 하루 딱 고민하고 그냥 그 빠른 딱 했을까? 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마 외가 쪽에 이 경상도 피가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 네. 근데 이렇게 쳐놓고 보니까 이거 뭐 아주 개들의 천국이에요 여기는. 뿐만이 아니라 또 견주님들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보람이 크시겠어요. 네.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여기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그동안 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또 와서 또 행복하게 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이 이렇게 왔었을 때 아이들 정서에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네. 앞으로도 무엇이 더 좋을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시정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아유 이뻐라. 네, 이렇게 네. 정말이지 이게 충북에는 여기밖에 없죠? 수영장과 함께하는 곳은 네, 네. 아직은 네. 1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저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이쁜 멍멍이가 여기. 네.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아주 저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멍글멍글입니다. Are you ready? Go! 가자! 네, 어디서 오셨나요? 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고양시에서? 네. 그럼 거기는 고양이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고양이가 마스코트더라고요. 아, 고양이가 마스코트예요? 네. 아, 그렇구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아, 사촌 언니가 여기 오창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추천받아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이런 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왔고 강아지가 4개월밖에 안 돼서 야외 활동을 지금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 4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개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데요? 애견을 키우신 지요? 원래 어릴 때부터 많이 키웠다가 안 키우다가 지금 처음으로 두 달 됐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시설을 이용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여기 수영장도 있고 넓고 펜션처럼 이렇게 글램핑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이 시설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요? 네네네. 한마디? 네. 추천합니다. 아, 아, 여기 보니까 정말이지 이거는 개들의 천국이야. 야, 정말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수영장까지 준비를 하게 됐나요? 여름에 너무 덥고 중부지방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도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면 개들이 더 행복할까? 네. 그걸 연구하셔서 이렇게 네, 그래서 수영장도 짓게 됐어요. 야, 여긴 정말이지 아이들 개 이게 교감 정서 안정의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단 목줄 없이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들의 천국이에요. 맞다. 요즘에 공원도 보면은 네.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입막음을 네. 하고 이렇게 공원 산책하는 큰 대형견들을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정말 애견들은 네. 이게 없어. 네, 없고 진짜 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서 진짜 꿀잠 잘 수 있는 네, 진짜 개 키우는 견주라면은 진짜 꼭 한번 와서 우리 어떤 스트레스 없이 네, 우리 네. 댕댕이가 행복하게 네. 이런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게요. 야, 정말이지 여러분, 여기는요 왜 개들의 천국이냐. 일단 입막음을 안 해요. 입막음도 안 하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얼마든지 뛰어놀고 더워? 더우면 바로 풍덩 할 수 있는 아우 멍글멍글 개들의 천국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천안에서 왔어요. 천안에서요? 네. 여기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아, 저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 보고 네, 야, 유명하더라고요. SNS야. 아, 야, 네. 인스타 보고. 아, 네. 예. 네. 이게 개 종이 뭐예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레브라로티? 레브라도 리트리버예요. 레브로라. 아, 어려워. 이렇게 네. 사랑하는 애견과 이렇게 여기 오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이 주변에 대형견들이랑 갈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많이 없어서. 아, 천안에 없어요? 네,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갈 데가 몇 군데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 새로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정말 애견을 사랑한다고 느끼시는 게 머리에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네. 사랑해주면 이렇게 개털과 함께 네. 좋습니다. 이 시설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여기 오창에 멍글멍글이라고 애견 운동장이 새로 생겼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선거야, 네. 이거 아니잖아. 선거야, 선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세종에서 왔습니다. 세종에서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강아지들이랑 갈 곳을 이제 검색하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서 왔습니다. 아, 인터넷 서핑을 해서 보니까 이제 여기를 알고. 네. 네. 이렇게 와보시니까 어때요, 소감이? 일단 자연에 있어서 너무 좋고 일단 강아지들 수영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강아지 수영장은 없나 봐요. 아, 없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난 정말 이 애견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시는데도 우리 새끼를 그냥 꼭 안아주시고 이 무더위, 이 강아지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수영장에 있는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아직도 이 오창 멍글멍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수영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냥 강아지들하고 그냥 몸만 빈몸으로 와도 너무나 재미있게 잘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여기 사장님인 줄 알았어. 네, 시설 따봉! 네, 스트레스 없는 멍글멍글 한번 이용해 달라는 세종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댕댕이들의 무더위가 걱정되신다고요? 네, 띡! 걱정은! 네, 바로 이곳 오창 멍글멍글에 오시면요 견주와 애견이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올여름 저희는 멍글